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비뽑기와 관련된 그 낱말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추첨한다, 그래서 당첨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인데, 이 제비는 이제 순우리말이다. 근데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추첨, 당첨 또는 낙첨에 나오는 이 첨자, 예, 첨과 관련된 그런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첨을 보겠습니다. 추는 빼낸다는 뜻이에요. 빼낸다, 추. 무엇을 추출한다 할 때, 예, 추. 그리고 첨은 제비첨이다. 네. 제비뽑기로 뭔가 뽑아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뺀다는 것은 손으로 뺀다 해서 손수, 제방변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발음은 막 유에서 왔다고도 하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합쳐서 뺄추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첨은 이제 자 제비뽑기 하는 것이 이제 대나무로 만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대죽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추섬이다. 우리가 먹는 부추, 그렇죠? 부추섬자가 합쳐져서 제비첨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부추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부추, 부추를 나타내는 글자는 부추굿자가 있습니다. 네, 부수자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부추가 가늡니다. 그죠? 가늘다. 그리고, 이렇게 초두를 붙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본 섬자, 아, 이것도 부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추구에 이렇게 이 글자가 붙었어요. 이것은 이제 다할 첨자라는 거예요. 다 한다. 그런데 끊는다, 찌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과가 있죠? 창은 이제 끊는다, 찌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위에 보면 이제 사람인 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은 사람의 목을 딴다, 뺀다, 끊는다 그런 의미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느다랗다. 그렇죠? 가느다랗다는 것은 뭔가 잘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부추섬이라는 글자인데 의미로는 가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가는 것을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가늘게 만든 것이 제비뽑기 하는 이제 제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제비첨 이런 것이에요. 산통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대나무로 이렇게 가늘게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서 대나무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대죽이 붙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첨이다. 제비 뽑기 하는 것은 이제 추첨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네. 낱말은 간단합니다. 글자를 알면 추첨은 제비를 뽑는다. 그렇죠? 추첨을 실시한다. 제비 뽑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당첨은 제비 뽑기나 추첨에 뽑혔다. 해당되었다. 이렇게 되죠. 예. 네, 당.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복권 같은 거, 로또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되었다. 그런 말로 씁니다. 그리고 떨어졌다. 추첨에서 뽑히지 아니한 것은 낙첨되었다. 이런 얘기를 쓰죠. 자, 그럼 이제 제비뽑기란 게 무엇이냐? 제비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비는 중세 한국어에는 접이로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이 접이라는 것은 접는다는 뜻인데 종이에 무엇을 이제 내용을 적은 뒤에 접고 우선 접어서 그리고 섞고 그리고 이제 뽑은 것이다. 뽑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제비 또는 제비뽑기라 한다. 그래서 이 제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접는다는 뜻의 옛말 접다. 네, 접다. 여기에 이가 접미사가 붙여서 접이가 됐다. 접이에서 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역행동화가 되어서 제비로 돼서 이것이 이제 제비가 됐다. 막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의 제비는 종이에 못을 적어서 접는다라는 뜻이다. 접는다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수제비가 있습니다. 수는 물론 손수자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뜯어서 하죠. 그것은 이제 수제비의 어원도 여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접는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접을 접자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손으로, 그렇죠. 익힐 섭자다 해가 이것을 접는다.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 때 종이를 접습니다. 접지를 한다 하죠. 그런 기계를 접지기라고 한다. 그래서요, 우리말 접는다는 것이 이 한자말 접에서 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성을 상당히 인정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이제 부추구에서
이다할 첨자를 합쳐서 부추섬자 가늘다라는 이제 섬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조를 붙여서 이제 제비 뽑게 하는 대나무로 만든 제비를 이렇게 내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글자를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실사를 넣으면 가늘섬 이릅니다. 실이 가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섬유다, 섬유. 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실을 얘기한다. 가는 실을 얘기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섬세하다. 이것도 가늘 세자예요. 아주 가늘고 가늘다. 섬모다. 가는 털이다. 우리가 생물에 보면 뭐 원형 동물이나 아주 조그만 곤충이나 이렇게 섬모가 있다 할 때, 이 섬다. 그리고 이제 섬섬옥수다. 아주 가는 손, 아주 가고 희고 가는 이제 손을 얘기한다. 섬섬옥수. 미인의 손이다 할때 많이 쓰죠. 여기에 이제 죽을 사변에 하면 이제 다 죽일 섬이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것이 이제 벤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죽인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다 죽일 섬에서 섬멸한다. 무엇을 섬멸한다 할때이 글자를 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제비 첨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섬에다가 신방변을 붙이면 뉘우친다 하는 뜻의 참이에요. 참회한다. 그렇죠. 참회록을 적는다 할 때. 네. 아주 마음을 아주 가늘게 다 잘라내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할까요? 말소문이 들어가면 이제 예언참입니다. 예언이다. 그리고 참서다. 참언이라고 하면 이제 예언을 얘기하죠. 참어도 마찬가지다. 참서하게 되면 이제 예언을 적어 놓은 책을 얘기한다. 도참이다. 이것도 이제 예언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는 막 예언을 적어 놓은 뭐 정감록이라든지 그런 책을 얘기할 때도 도참, 그리고 도참설 막 이런 얘기를 할때이 참자를 쓴다. 참이나 이런 글자들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앞에서 본 이제 섬자, 그렇죠? 섬자를 잘 알면 눈에 익혀 놓으면 막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추첨이다. 그렇죠? 추첨. 특히 이 글자가 가진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첨되었다, 낙첨했다 하는 이런 낱말을 제비의 어원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